메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육 단계별 중점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료 생산하기입니다. 메론은 대부분 실생묘를 쓰는데요. 여름철은 한 20일, 겨울철은 한 35일 묘를 씁니다. 봄에는 보통 한 본엽이 3.5매일 때, 여름에는 한 2매일 때 그 정식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어린 묘를 심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생육이 좋은 조건에서는 너무 어린 묘를 썼을 때는 그 과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 생장이 너무 과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름철 어린 묘는 활착을 도와주고 작물 생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보통 여름철 재배는 어린 묘를 씁니다. 특히 우리가 메론 같은 경우는 그 실생묘를 하기 때문에 뭐 육묘장에 맡기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 자가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육묘용 상토를 고를 때 대부분 육묘용 상토는 뭐 펄라이트, 그다음에 버뮤큘라이트, 피트모스, 뭐 코코피트 등이 이렇게 혼합돼서 나옵니다. 그 뒤를 보시면 혼합 비율도 나오는데요. 대부분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성을 좋게 하고 양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를 좋게 하는 반면에 그 피트모스라는 성분은 자기가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고 수분을 보유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육묘 기간이 긴 과체류, 뭐 50일 이상, 뭐 60일 육묘하는 그런 원예용 그 작물에 대부분 육묘할 때 사용하는 상토입니다. 따라서 메론 같은 경우는 길면 30일, 35일, 짧으면 20일 정도 쓰시기 때문에 육묘용 상토를 구입하실 때 배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육묘용 상토를 구매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 관리할 때는 금권부가 한 금권 온도가 최소한 18도씨 이상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시고 지상부 온도는 한 30도에서 33도, 뭐 낮춰서는 28도 정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 저습, 여기 오타입니다. 저온 다습입니다. 또는 고온 다습 조건 시에는 뿌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을 발생하는 주 요인은 다습 조건입니다. 특히 봄, 가을에 온도 편차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 오면서 병이 많이 올 수 있는데요. 환기관리라든지 다습조건에 노출되지 않게 육묘상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환기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온도가 떨어지는 조건에 과다한 환기는 도리어 그 결로현상이라든지 이런 온도편차를 만들어서 식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봄철, 가을철 환기는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육묘에 5월 말에서 6월 상순, 9월 수확하는 작형 중에 5월 말이나 6월 상순에 들어가는 육묘에서는 망실을 꼭 씌워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진딧물이 기주교대를 하는 시기입니다. 복숭아 진딧물이나 뭐 목화 진딧물 같은 경우는 기주교대를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하는데 이때 망실을 씌워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100%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구미에서도 특히 이제 6월 초에 육묘를 하시다가 정식을 하셨는데 거의 100%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전부 다 다시 재정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9월 달 수확하는 5월 말, 6월 초 작형에서는 진딧물의 기주교대가 인해서 유시충이 발생을 하고 그 유시충이 진딧물이 메론을 가해하지 않도록 망실을 꼭 씌워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망실을 씌운 육묘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 띄워놓기 작업을 했습니다. 메론은 육묘하는 시기에 메론 바닥에 바로 바닥에 놓지 마시고 띄워서 육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그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차원, 그 다음에 서로 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띄우시면서 꼭 밑에 모판 상자라든지 아니면 상토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여서 공중에 띄우셔야지 뿌리가 그 포트 안에 돌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할 경우는 뿌리가 포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정식하실 때 상당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포트는 꼭 그 공중에 띄워서 즉 모판이나 이런 거에 그 윗부분에 고인 작업을 함으로써 그 네트가 뿌리의 네트가 포트 안에서 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4일에서 22일 사이에 포트를 빼는 것은 뿌리에 그 네트가 다 형성이 되지 않아서 셀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0일 육묘 정도 하는 여름묘에서는 셀이 그 육묘상 정식하는 가운데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에 손상이 오고 활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뿌리에 돌리도록 그리고 뺐을 때큰 문제가 없이 네트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요새 최근 들어서 그 종이 포트라고 해가지고 그 셀에서 뺄거 없이 이대로 바로 정식하는 그런 포트까지 요새는 최근 개발이 돼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연구한 결과로 보면 종이 포트나 일반 포트를 이용했을 때 생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셀 20일 육묘상에서는 너무나도 그 뿌리가 돌지 않은 상태, 즉 네트가 그 뿌리에 네트가 정확히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종이 포트 같은 걸 이용한다면 재배상에 뿌리에 손상 없이 정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시비 관리입니다. 메로는 정식하고 잎을 한 18에서 20매 정도의 확보를 한 상태에 과일을 한 2kg 정도 생산을 하다 보니 그 시비의 양이 많고 적음이 그 수량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메론에서 문제가 되는 그 농장들을 살펴보면 일시나 즉 비료 양이 과다합니다. 시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연작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 하우스는 일반 노지하고는 틀리게 비료의 용탈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모관수 작용에 의해서 대부분의 염이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과다한 시비를 할 경우 매해년도 염류가 집적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작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메로는 비료에 상당히 약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단연간 그 주당 흡수량을 계산을 해서 시비 표준 시비량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질소가 한 10kg, 인산이 한 10kg, 가리 10에서 15kg 정도고 전량 밑거름으로 쓰되 질소 같은 경우는 1, 2회 웃거름 시비를 해서 생육을 조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게 2,400주 기준으로 하는데요. 단독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동당 1,000주 정도를 심는다면 3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5 내지 6kg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소도 한 5에서 6kg, 인산 같은 경우에도 한 5에서 6kg, 그다음에 가리도 한 5에서 6kg 정도 그렇게 시비를 전량 시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부산 원시에서 원예 시험장에서 그 질소 비료를 기준량을 쳤을 때 동일하게 1년, 2년, 3년을 계속 친 경우, 그 다음에 2분의 1로 줄여서 비료를 친 경우, 그 다음에 2배 이상 친 경우, 염류 농도가 집적되는 현상을 실험한 겁니다. 그 결과 보시면 기준량을 주었다 하더라도 시설 하우스의 경우 3년 동안 기준량을 주시면 EC의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고요. 특히를 2배로 주셨을 경우에는 기준량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염류 집적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째는 전혀 시비를 하지 않고 재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염류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듯 메론의 경우는 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에 큰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3년, 4년 연작을 한 밭이라면 비료를 주시지 않고 재배를 하셔도 크게 비료 때문에 과일 수량이 줄거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충분히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비료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 않은 작물입니다. 일약 만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론은 상당히 광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고 고랑을 만들고 할 때, 특히 정식을 하실 때그 고랑 사이, 포기간 사이를 상당히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그 단독하우스에 지금 재배하는 곳을 가보면 1, 2주를 겹쳐서 재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하우스 재배에 그 메론 자체가 그늘을 지게 해서 옆 메론에게 광을 비치지 않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간 사이를 상당히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두줄 재배하는 경우는 최소한 한 80cm는 띄우셔야 되고요. 한줄 재배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120 정도, 그리고 최소한 90cm 정도는 띄우셔서 빛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가 포기 사이를 너무 좁게 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그린과 같이 메로는 광을 상당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포기 사이를 충분히 띄워주셔야 됩니다. 보통 시설하우스의 경우가 남북 방향으로 보통 하우스를 배치합니다. 근데 더러 단독형 하우스 중에 옛날에 수박 재배를 하는 반쪽성 재배에서는 동서향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서향으로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앞에 메론이 뒤에 있는 메론에 그늘지기 때문에 뒤에 메론은 거의 생산량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산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북 방향으로 돼 있지 않은 시설하우스 동서 방향으로 돼 있다 하시면 첫 번째 메론에 그늘이 지지 않는 범위 내에 포기를 일항을 만드시고 간격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둑을 형성할 때 보통 아까 그림에서 얼핏 보여드렸는데 20에서 30cm 정도의 고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둑 높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최근 들어서 기상 이변이라고 하나 기상 재해로 인해서 하우스 주변에 동해 물이 하우스 내로 유입되면서 고래 물이 흥건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식물이 메론이 죽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우스 범람으로 인해서 즉 도랑의 그 범람으로 인해서 하우스 내로 그 물이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는 건 당연하고 혹시라도 유입됐더라도 두둑을 높이 해주시는 경우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메론의 뿌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두둑을 최소한 20cm 이상, 여름철에는 한 30cm까지는 높여주시는 것이 메론 재배에 유리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두둑은 높였다 생각되는데 메론이 시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주변, 즉 도랑의 물이 하우스 내로 유입이 되면서 토양 내그 산소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메론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시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래서 메론의 고랑이라든지 그리고 메론 사이에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그 심기 전에 그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동간에 비닐을 피복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육을 한번 비교한 건데요. 검은 비닐하고 그다음에 검은 부직포 그리고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것에서 요거는 참외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메론에서는 실험한 게 없어서 참외에서 실험한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검정색 동간 설치한 것과 부직포 설치한 거 그리고 아무것도 설치 않은 것에 비해서 보시면 과일의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당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대부분 집중호우와 비가 많이 오는 것이 거의 연례 행사처럼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동간 비닐을 피복하시거나 도랑을 깊이 내셔서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우스 내
물이 유입되는 것을 상당히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동간 사이에 그 비닐 멀칭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도랑을 내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연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도랑에 메론의 잔재물, 뭐 썩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올 봄에 그 수박하우스에서 급성 후기에 수확이 멀쩡한 수박이 갑자기 잘라보니 아니 그 MNSV처럼 과실 썩은 병처럼 그런 증상이 일으키는 경우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한 10년 넘게 수박을 지으시면서 그 헛고랑에 수박을 계속적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균으로 추정되진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시드름이라든지 청고라든지 이런 병원균은 아니었지만 후기 과일이 숙성이 되면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또랑에 있는 물이 수박 내로 유입되고 수박 안쪽으로 유입되고 그 유입된 물에 병원균이 일부 상처가 난 뿌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무시하는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에 청결 유지는 기본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을 갖춰야 될 기본 항목입니다. 하우스 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여름 재배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하우스 내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또랑이라든지 그리고 비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심으로 하우스 내 관리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음은 정식인데요. 보통 여름철 뿌리 정식은 포트 크기보다 약간 높게 심습니다. 여름철 봄철에는 거의 지표 심기를 하시는 것이 맞고 여름철에는 약간 높게 심어서 뿌리 활착을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반 농업인 현장에 가보면 더러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심으실 때 이제 본인이 농업인이 직접 심게 되면 그걸 고려해서 심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심는 경우에 보면은 메론을 묻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메론은 지표 심기를 하시거나 여름철에 약간 높게 심으시는 것이 활착을 훨씬 더 유리하게 도와주고요. 특히 구덩이를 파시고 그 위에 심을 때 땅과 밑에 있는 밀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공중부양한다라는 얘기를 덜어 하는데요. 메론을 심고 그 위에 흙을 덮긴 했지만 뿌리와 토양과 밀착이 되지 않으면서 뿌리가 심고 나서 시드는 경우가 덜어 생깁니다. 그런 경우 파보면 뿌리와 토양이 밀착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초기 활착이 늦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잎의 발생 정도라든지 착과절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되지 않고 생육의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초기 활착을 유도하고 뿌리 내림을 좋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활착기 온도 관리 요령입니다. 보통 정식하시고서는 약간 온도와 습도를 높게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식 직후 온도를 약간 높여 한 33도 정도로 유도를 하고요. 환기를 억제시켜서 습도를 높여 활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른 봄에는 보통 30에서 35도 정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봄과 가을에는 한 27에서 30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활착 후 밤에는 최저가 16도 이상, 14도 이상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최소한 16도 이상은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봄, 가을에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될 수 있으면 20도 정도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활착에 유리합니다. 지온도 24, 25도 정도의 전후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식하시고 5 내지 15cm 범위 내에서는 16도 이상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봄에, 이른 봄에 정식하시는 대부분의 메론이 지온 확보가 안된 경우에 메론을 심게 되면 활짝이 상당히 더뎌지고 생육도 상당히 더뎌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른 봄 재배에서는 꼭 지온을 미리 정식 전에 확보를 하셔서 정식이 들어가셔야 메론의 활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활착을 유도하고 온도를 지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 대부분에 쓰시는 멀칭 재료인데요. 보통 위에 있는 두 가지의 사진은 여름철에 재배하는 유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멀칭 흑백색 필름인데 이 흑백색 필름에 다공에 유공이 있어서 수분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필름까지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봄철에는 충분히 투명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녹색 비닐 등을 이용해서 지온을 높여주시고 여름철에는 흑백색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검은 필름을 이용해서 지온을 낮춰주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러 여름철에 지온이 높아진다고 그 무멀칭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멀칭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그 습도, 즉 토양 수분이 그 온실 내로 다량이 발생하면서 온실 안이 과습 조건이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토양 수분이 유지가 안 되고 토양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하우스 내 공중으로 그 다습 조건을 이루면서 병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비닐 피복을 꼭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더러 이제 지온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비닐을 벗겨주시는 경우나 아니면 토양 수분이 너무 과해서 일부 벗겨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때 일시적으로 벗겨주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멀칭 재배보다는 이렇게 검정 멀칭이라든지 흑백색 멀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재배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